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 증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이 될 때, 예, 말씀 선포의 효과가 무엇인가? 예, 이러한 것들을 복음 선포의 핵심과 효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 오기도 하고 여러모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편에서는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온 우주공간 만물의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 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복원해 주게 될 때 우리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언가 내게 잘못된 게 있구나. 제게도 지금 이제 두 달 조금 넘어가 이제 손녀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사진을 보내오고 가는데 지금 막 웃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 거짓말도 하고, 그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예. 조금 지나면 뭔가 지금 사람에게 잘못된 게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해라 말라 뭐 죄다 뭐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의 죄들, 그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그 죄들에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독이 중국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결정이 되고 모든 것, 세상에 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꿈에 나타나고 이런 예수는 우리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말씀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 한 권의 책 가운데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들어오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특별히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이유가 뭐냐? 조상들에게, 유대인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1차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방인들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요약을 해서 첫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 이방인들 가운데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의 그 복음을 이제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왕국이 임하였다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왕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국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왕국이 뭔가 지금 일본도 왕국이고 태국도 왕국이고 영국도 왕국에 왕이 있어요. 왕국이 되려면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 왕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국민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할 수 있는 국민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이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온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이러한 그 영역, 이러한 영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통치가 임하였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왕국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를 멸절시키고 인류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대언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로 온 인류를 구속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며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둘째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이런 사람들을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아담을 만드신 이후로 약 4천년이 지났을 때, 지금부터 약 2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구약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까지 담당하셔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참 왕국이란 단어를 여호와의 증인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왕국이 뭔지 모르는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공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와 같은 왕국, 그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지난 한 20번에 걸쳐서 제가 누가복음 4장부터 누가복음 8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냐,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게 될 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구약 성경의 많은 표적들,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종교 제도 시스템, 이와 같은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이 4장부터 8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왕국을,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이런 저 시간의 정황으로 봐서 얼마쯤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은 3년 반인데 3년 정도가 지금 지났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듣질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되 유대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수해야 될 때가 이제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바로 이런 시점. 여기 9장 22절 가서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고 한 이런 말씀을 공생의 끝부분에 이제 한 반년 정도 남겨놓은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선포했던 그 왕국의 복음을 너희가 선포하는 거, 이걸 내가 너희에게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줄 테니, 내가 너희를 파송할 테니, 이번엔 내가 너희와 그 따라다니지 않겠다. 너희가 직접 가서, 열두 제자는 너희가 가서 왕국의 복음을 실제로 선포하는 거를, 그걸 한번 해보고 와라.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직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수행하신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능이란 말은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는 말 그대로 힘, 에너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위는 이 파워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권위, 권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위와 권능이 뭐냐 이런 걸 아시려고 하면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이렇게 갖고 가셔서 텔레비전을 이게 리모컨트롤을 딱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죠? 그게 권능과 권위를 행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저 움직이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는 이게 있는데 이걸 다딱 하니까 켜지잖아요. 그렇죠? 요새 가서 보면 이제 조그만 아이들도 자동차를 갖고 노는데 리모컨트롤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배터리 넣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권능과 권위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그렇죠? 조금 이렇게 잘하는 가운데 그런 리모컨 차도 움직여보고 텔레비전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신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권능과 권위를 갖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기적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제압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귀들, 100명이 왔으면, 마귀 걸렸으면, 100명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 가진 사람이 와서 간구할 때, 모든 질병 가진 사람 100% 고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과 권위를 이들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게 될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멀쩡히 살아있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9장 8장에 가서 보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이 권능과 권위를 베드로가 행사하게 되니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5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이 병든 자들에게 덮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권능과 권위가 어찌나 컸든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러면 질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의 표적.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이 사람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예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둘째, 그럼 왜 이러한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이들이 기적들을 행했느냐?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따르는 표적들이 그들과 함께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걸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구히 지속되질 않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 쫓는 연습하고, 그렇죠? 질병 고쳐야 되겠다고 어느 권사에게 가고, 이런 일을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표적 은사, 표적의 선물이에요. 이 표적의 선물은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말기에 가서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가 사랑하던 그 디모데 위장병을 고치지 못하고 포도즙을 조금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드로비머라는 그런 자기의 친구 이런 제자가 있는데 병들어서 밀레도에 내가 그대로 남겨뒀다. 못 고쳐요. 끝에 가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한 그 표적 부흥, 표적의 그러한 그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들이 주어지던 그러한 때와만 상관이 있어요.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40년이 지난 그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멸망하면서 이와 같은 표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말씀을 확증해 준다고 했는데 AD 90년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이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진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이와 같은 기적, 표적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요한 웨슬레, 무디, 스펄전 어느 누구도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 이런 일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말씀만으로 충분한 시대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됐다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표적이 지금도 다른 나라 말 방언이라고 하는 타언어 다른 나라 말을 지금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의 은사를 가져야 되고 손을 이렇게 얹기만 하면 병고침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지금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한 6천년 됐어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냐? 첫째, 모세시대에 약 40년 동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시대에 40년 동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붕 떠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약 100년 정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없어요. 예수님 때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약 40년 동안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약 200년 동안에만, 그것도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200년에도 가끔씩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00년 동안에 며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그런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모두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시대는 크게 율법과 대언자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 왔고 대언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사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대언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대에 그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들과 표적들을 주셨다.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예수님 3년 반 공생에 하시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시대에 이 표적과 기적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런 시대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일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 그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성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적들 이런 거 구하려고 그러면 그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세시대, 엘리야시대, 또 예수님시대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에 그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보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이 없이 쭉 이제 한 2000년 지나다가 언제 기적과 표적이 다시 홍수처럼 생기느냐.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생긴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셔서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안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는 7년 이 대환란기, 환란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증인들이 기적들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12장에 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 표적들 가서 보시면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다. 이스라엘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들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기적을 못 일으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못 일으키세요?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이런 기적과 표적은 지금 이 시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과 표적들은 왕국의 도래와 상관이 있는 거다. 왕국의 도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적 이야기라니까 우리 특히 한국에는 계룡산 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 뽑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아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와서 기도하라는가,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자궁이 없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 하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 원하는 대로 지구도 가다가 돌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한 시간만 더 해가 좀 늦게 지도록. 이런 기도가 하루에도 수천만 건이 올라올 텐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다 기적 일으켜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거예요. 이 머리를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이 시대 1900년 이후로 AD 1900년 이후로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영이 조장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면서 우리나라 전교회가 거의 다 오순절 은사운동하고 있어요. 일단 드럼 갖다 놓고 꽝꽝대면 거의 다 오순절 은사운동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요 근래에 자기들이 무슨 초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신사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이빨을 뭐 황금으로 바꿔준다 그러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뭐, 헤븐리 터치를 자기가 손이 이렇게 탁 대면 하늘에서 이렇게 탁 대는 이런 게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죽은 시체들처럼 사람들을 쓰러 들여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유명하다는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복음서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영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것이 필요했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 자체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연습하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뭐병 나았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잠시 잠깐 보이는 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거보다 더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내가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한 일을 요약을 하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 가까이 임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왕국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한번 가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들 내쫓으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귀들의 통치자들 통해서 내쫓으면 저 사람들은 누굴 통해 내쫓냐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내가 이미 왕으로 와서 왕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려고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마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죄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 읽고 그 이후에 로마서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온 세상의 창조물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 개도 닭도 새도 물고기도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휴거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 만찬 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될 때, 이 강림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갇히게 되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러한 때야 비로소 창조물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왕국이 임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모든 일이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세계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서 한 6천년, 6천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간, 7천년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6일, 7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 3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더더욱 도둑을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에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 12명만 남아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가서 이런 일들을 해보도록 예수님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들이 전임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임사역, 풀타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만 한 이런 사람들 여행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을 해서 매일같이 이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구절 인용을 해갖고 매일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건 다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앞뒤 문맥상은 열두 제자만 이 일들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래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종으로 거하고 주인으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다닌 그대로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전임사역하겠다 그러고 다 일 팽개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임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팡이도 필요하고 짐보따리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물론 지금 복음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사역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전임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 열두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얘기지 저와 여러분으로 일하지 말고 모두가 나가서 전임사역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물질의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물질의 필요 예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풍성하게 미디어 선교헌금 했습니다. 이번에 또 건물헌금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으려고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하지 않으려고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대로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어진 시기와 때를 잘 구분하고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거 들고 와서 다 전임사역하라 그러고 그렇죠? 다 내어놓으라 그러고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또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4절 5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가서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면 저주를 퍼붓고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다가 이제 이방인들의 고을이나 어디 갔다 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면 신발을 터는 거예요. 먼지 하나라도 여기 남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복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맥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문맥에 따라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거든. 이렇게 터는 먼지를 터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우리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증언했더니 안 들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아 이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하고 나와야지 예 그러고선 신발을 털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7절에 이제 사분 영주 헤롯이 그분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번엔 열두 제자를 다 파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결국 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게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이 나오냐 하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곳곳에 방방곡곡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헤롯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생각에 도저히 저 사람 안 될 것 같다는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 어떻게 들린 거예요? 야, 과거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 대언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적과 표적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대언자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이 모든 것을 듣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어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 헤롯이 이야기해 침례자 요한은 내가 목을 뱉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느냐 헤롯의 고백이 뭐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냐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효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헤롯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팍하게 굴던 이 헤롯마저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끝에 가서 보니까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우리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나와야 될 반응이 뭐냐. 이 사람들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는 그것이 나와야 복음 선포의 효과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다고 하시느냐 모든 죄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용서한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예수라고 한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때 살아있는 사람들 몸을 순식간에 영화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의 말씀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만물을 회복한다고 한단 말이냐.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온 세상과 우주 공동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예수가 누구냐 하고 끝에 가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 복음이 온전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 바울, 야고보, 디모데, 또 요 근래 스펄전, 뭐 말틴 로이드 존스,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 킷바이블, 또 정동수 목사,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걸 들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전한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느냐.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당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강한 열망이 우리의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가 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깨어나게 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나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복음 선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분이고 성경의 핵심이 되는 분이고 이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복음 사역합니다. 교회 사역해요. 우리 교회, 우리의 복음 사역은 절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드러나거나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지도자 형제들이 드러나거나 안 돼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드러나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누굴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많은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분. 그분까지 선포를 해야, 그래야 기독교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한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각각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와 개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